닭가슴살 볶음밥을 저녁으로 챙겨 먹고 간단하게 나이트 케어 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클렌징은 어떤 제품을 써서 하는지, 뭐 요즘 최근에 피부염증 때문에 제품들을 좀 바꿔본 게 있어서 내돈내산 제품들도 한번 소개를 알차게 드려볼게요. 짠! 닭가슴살 참치 김치 볶음밥이 전자레인지에서 돌아가는 중이에요. 평일 저녁은 간단하게 챙겨 먹습니다. 트레비와 참치김치 닭가슴살 볶음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3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때우기 좋은? 배가 많이 고프긴 해요, 사실. 그리고 오빠 오면 같이 먹는데 남편이 아직 일이 안 끝나서 저 혼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으려고 데웠어요. 뭔가 떡볶이 이런 게 먹고 싶지만 잘 참으면서 한번 탄산수는 필수예요. 예전에는 탄산수를 잘 마시 이게 맛있나? 왜 마시지? 이랬는데 한번 마시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사이다나 콜라 먹는 게 너무 달아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탄산수를 하루에 한 병 정도는 마시는 편인 것 같아요. 요 사이즈로. 그래도 맛있어. 닭가슴살 볶음밥은 남편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거라 구매처는 저는 잘 모르는데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계속 먹으면 좀 질리는? 평일에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고 시켜 먹으면 확실히 살이 많이 찌는 것 같아요. 뭔가 요즘에 운동을 잘 못하고 있기도 해서 유산소 운동을 그래서 먹는 거라도 좀 조절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평일 5일에 한 3-4일 정도는 무조건 닭가슴살 볶음밥으로 저녁을 해결합니다. 짠! 저는 방금 저녁을 먹고 이제 양치를 했고요. 옷을 갈아입고 좀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네. 쓰는 제품들을 직접 하나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안방 욕실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일단은 좀 보여드릴게요. 짜라란. 제가 얼굴 클렌징을 할 때 쓰는 제품들이에요. 요즘에는 사실 피부염증, 피부염이죠. 접촉성 피부염이랑 모낭염이 좀 있어가지고 클렌징 제품을 좀 신중하게 잘 찾아보고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모낭염이 올라오기 전에부터 썼던 건데 저처럼 피부가 되게 예민하신 분들 그러니까는 뭐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오일 클렌징보다는 피부과에서 클렌징 밀크를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극이 없고 되게 순하고 깨끗하게 1차 세안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제품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뭘 찾아보고 간 건 아닌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되게 만족감 있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쓰는 폼클렌징 제품은요. 폼클렌저는 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요 브랜드는 가장 최근에 한 1-2주 전에 구매를 했어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쓰다가 염증이 심해지고 뭔가 조금 모낭염을 치료하기 좋은 클렌징 폼을 찾아보자 해서 검색을 했는데 요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세정도 꼼꼼하게 잘 되고 피부가 뒤집어지지도 않고 이 제품, 이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으로 바디워시 제품들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얼굴보다는 목이나 가슴 쪽에 그런 상반신 쪽에 올라오는 모낭염이 심해서 바디케어를 살 겸 구매를 같이 했는데 쓰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각질 케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피부가 민감성이라 너무 심하게 각질 케어를 하게 되면은 괜히 더 자극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각질 케어는 하지 않고 대신 요 슈렉팩은 같이 하는 편인데요. 모공 관리할 때 이거는 진짜 거의 한 6, 7통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데일리로 자주 쓰는 팩이고 이것도 자극이 좀 씻어낼 때 될 수 있어서 왜냐면 모공 타이트닝 기능이 또 있다 보니까 약간 굳으면서 오히려 피부가 좀 자극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자주는 쓰지 않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쓰는 편이에요. 일단 얼굴 클렌징을 할 때는 이렇게 쓰는 편이고 저는 또 그 아이 메이크업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클렌징 밀크로만 1차 세안을 해도 깨끗하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씻어볼게요. 먼저 씻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클렌징 밀크로 1차 세안을 해볼게요. 밀크를 이렇게 짜면은요, 이런 제형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롤링을 해서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 뭐 클렌징 밤 다 써봤는데 저는 밀크가 제일 순하고 좋더라고요. 1차 세안이 끝나면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이렇게 짜서 거품을 충분히 내주고요. 대박. 무서운데? 놀래겠는데? 나가도 괜찮은 건가? 이거? 이렇게 찍어도? 이렇게 여러분 잘 씻고 나서 물기를 한번 이렇게 꼭꼭 이렇게 씻는 순서가 손 씻고 몸을 바로 씻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씻고 머리를 감고 마지막에 클렌징, 얼굴 클렌징을 하고 나오는 순서가 가장 좋다고, 이상적인 순서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레피소드 바디로션 바르고 있습니다. 이게 향도 되게 좋고 보습감이 좋아가지고 잔향도 되게 오래가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열심히 쓰고 있고요. 향은 이지브리지 바디로션. 그리고 제가 쓰는 헤어케어 제품들, 그리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6개는 넘게 쓴 것 같은 요 헤어 트리트먼트 케어 제품인데요. 이게 약간 폼 타입이에요. 흔들어서 쓰는 폼 타입인데 에센스보다는 더 가볍게 쓰기 좋아서 이거 진짜 즐겨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헤어랑 바디 제품들 쓰고 있습니다. 이제 씻고 나와서 기초 케어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마스크팩을 먼저 좀 써보려고 해요. 마스크팩을 붙이기 전에 화장솜으로 가볍게 피부결을 먼저 정리를 좀 해줄게요. 닥토를 진짜 엄청 가볍게. 저처럼 피부가 예민한 사람들은 닥토 하는 것도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프니프 시리즈 수딩캄 마스크팩입니다. 짠! 저 이렇게 지침서 같은 느낌으로 책 디자인처럼 만들었는데 뭔가 약간 책장에 꽂아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박스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큼지막한 파우치가 나옵니다. 잘 뜯어서 에센스 양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살짝 덜어가지고 저는 피부에 먼저 이렇게 발라줘요. 마스크 시트를 이렇게 꺼내면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의 시트 마스크가 나옵니다. 남자분들도 붙이셨을 때 막 작다는 느낌 없는 아주 넉넉한 사이즈감이고요. 여자분들은 가끔 이제 시트가 좀 커서 머리카락에 붙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붙어요. 잘 접어서 붙이면은 에센스가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마랑 저희 니프니프 마스크팩은 에센스가 끈적거린다는 느낌 없이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한 편이에요. 마스크팩 하고 나서 뭔가 약간 막 씻어내야 될 것 같이 끈적거린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셨는데 저희 마스크팩 쓰시면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트 자체도 대나무 시트의 밀착력도 굉장히 좋지만은 시트 자체가 이제 그 에센스를 머금는 시트가 따로 에센스를 겉도는 느낌이 아니라 시트 안에 에센스가 흠뻑 적셔진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너무 수분감 충전이 좋고요.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민감하신 피부 타입의 고객님들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마스크팩을 붙이는 시간 동안 제가 쓰는 데일리 기초 아이템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얼굴에 뭘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요즘은 약간 화장품 다이어트처럼 간결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라서 예전에는 뭐 에센스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오일도 바르고 뭐 이것저것 다 발랐었는데 오히려 과하게 영양분이 투입이 되고 기능성 제품을 너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제 피부는 좀 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분감이 너무 많아진다거나 피부가 살짝 겉돈다거나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간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닥토 할 때 썼던 그 이런 묽은 물 타입의 토너는 더랩 바이 블랑도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용량도 되게 크고 그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제품인데 보습감이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잘 쓰고 있어요.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구매한 제품 중에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두 번째로 구매한 제품이 있거든요. 이 제품 내추럴 더마 프로젝트의 그린 케이퍼 토너 에센스 랑 시카 바이오 플라센타 크림 이렇게 두 개 쓰고 있거든요. 토너처럼 묽기는 한데 점성이 살짝 있어서 좀 쫀쫀한 느낌의 토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콧물 타입까지는 아니고 좀 쫀쫀한 느낌? 그리고 얘는 수분감이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엄청 촉촉한 맑은 느낌의 제형이라서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에센스는 따로 잘 안 바르는데 원래는 제가 쓰고 있는 에센스가 진짜 많았어요. 한 8~9가지 정도 돌아가면서 썼었는데 요즘에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에센스를 많이 바르진 않고 가끔 생각날 때 쓰는 건 코스알엑스 제품이고 프로폴리스 라이트 앰플 많이 썼죠. 요거 그냥 가볍게 쓰고 있고 비타민 앰플, 잡티 세럼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에센스 사용을 좀 지양하는 중이라 이렇게 두 개를 좀 메인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해서 토너 에센스 바르고 에센스를 하나를 더 바르고 그리고 수분크림 바르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피부 컨디션
컨디션이 좋았을 때는 예전에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을 때 저는 마요크림 쓰고 되게 많이 진정이 돼가지고 좀 효과를 봐서 잘 썼었는데 요즘에는 마요크림이 약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잘 안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저녁에 클렌징을 다 하고 나와서 바디로션을 바르고 토너로 한번 피부결을 정리를 해준 다음에 마스크팩을 붙이고요. 마스크팩을 빼고 나면은 이미 마스크팩으로 이제 충전이 수분 충전이 됐기 때문에 굳이 이 토너 에센스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에센스 라곰 셀러스 아쿠알렌 솔루션 에센스를 바른 다음에 수분크림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마스크팩은 한 15분 정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 붙이고 있고요. 핸드폰도 보고 그냥 천천히 쉬다가 떼고 케어를 해주는 편이에요. 핸드폰 보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고 지금 얼마나 붙였지? 좀 붙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마스크팩이 이렇게 살짝 말랐어요. 그쵸? 그래도 아직 촉촉해요. 아직도 촉촉하고 이거 떼고 이제 그 크림으로 한번 마무리 해볼 건데 같이 봐주세요. 제가 오늘 붙였던 거는 수딩캄! 붉은기 완화 그리고 피부 진정에 좀 효과가 있고 각질 케어를 해주는 그런 마스크팩입니다. 제가 한번 떼볼게요. 짠! 다행히도 요즘에는 얼굴에 이렇게 아주 굵고 큰 빨간 여드름은 나고 있질 않아서 피부가 근데 살짝 톤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수딩캄 같은 경우는 좀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약간 민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는 팩인 것 같고요. 피부가 좀 좋으신 분들 중에서도 홍조끼가 살짝 있으시다든지 약간 피부 온도가 좀 높다라는 분들은 쿨모이스트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쿨모이스트 팩 같은 경우는 굳이 팩을 냉장고에 보관하시지 않아도 굉장히 시원하게 쓰실 수 있는 팩이라서 그냥 상온에 보관하시고 써도 팩 자체가 되게 시원해요. 마스크팩을 떼고 지금 이렇게 아주 만족도 있는 상태고요. 촉촉하지만은 에센스. 잘 흡수를 시켜주고 제품 바르실 때 이제 바로바로 막 빠르게 다음 단계로 바르시면은 화장품이 이제 피부와 화장품을 먹을 시간을 줘야 되는데 다음에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머리가 너무 정갈한데? 거의 뭐 쪽진머리 이거 상공들 스타일 머리 아닌가? 너무 정갈하지 않아요? 수분크림을 이제 스패출러로 떠서 써야 되는데 스패출러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손으로 살짝 떠서 니프니프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은 피부결이 뭔가 한층 부드러워진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거친 느낌이 아니라 잘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Watch My Back 컨텐츠 찍을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 속눈썹 연장 래쉬 앰플이거든요. 제이라나 리치 래쉬 앰플. 제가 한 2주 전쯤에 속눈썹 펌을 했거든요. 한 달 반? 두 달에 한 번씩은 속눈썹 펌을 꼭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장 앰플 느낌이긴 하지만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주면서 속눈썹 펌을 하는 거랑 그냥 방치하면서 속눈썹 펌을 하는 거랑 유지기간이랑 속눈썹 컨디션이 완전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앰플 같은 거, 속눈썹 앰플 괜찮은 거 있으면 꼭 쓰세요. 속눈썹 앰플을 발랐고 저는 립밤을 진짜 자주 써요.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말을 많이 하고 미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사무실 책상 그리고 가방 파우치 뭐 차 안 어디든지 립밤이 보습 립밤이 꼭
있는 편이고요. 밤에 바르는 거는 조금 더 데일리로 쓰는 것보다 리치한 걸 쓰는 편이에요. 샤넬 립밤이 되게 리치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톡으로 이렇게 떠서 두껍게 얹어서 보습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얼굴 케어, 페이스 케어 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끝. 별거 없죠? 그리고 일하면서 따뜻한 티 마시고 싶어서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향 좋아.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소파를 놔두고 소파 밑에 바닥에 앉는 걸 좋아할까요? 저만 그런가요? 다 그러지 않나? 나만 그런가? 난 씻고 케어하는 게 다 끝났으면은 저는 컴퓨터를 켭니다. 회사에서 미팅 때문에 못했던 미팅하다가 이제 다른 제 주 업무들을 못 볼 때가 많아서 제가 집에 와서 남은 일들을 하는 편이고 일하면서 요 젠리하고 따뜻한 티를 마시면서 편안하게 일을 해보는 거죠. 젠링은 다리 종아리에 끼우는 건데 이게 부종 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종아리에 이렇게 밀어서 끼워요. 이렇게 이렇게 젠링을 끼우고 다리 부종을 빼줍니다. 발목을 앞뒤로 이렇게 당겼다가 당겼다가 말았다가 하면은 훨씬 더 그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많이 와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약간 저의 그 삶의 질 향상템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거 없이 못 살아요. 젠링 최고.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괄사거든요. 일하다가 그냥 멍 때리면서 이렇게 마사지하기 좋아요. 제가 괄사를 되게 비싼 괄사를 구매를 했어요. 한 몇 달 전에. 근데 진짜 괜찮은데 20, 30분을 투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어서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나 하는 살짝 후회하고 있는. 이렇게 일하는 데 근처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문지르는.